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드디어 스카이로프트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트라이포스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교장실로 갈까 합니다. 제일 안쪽 방이죠. 안쪽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소득이 없네요. 어디 계시죠? 찾아야겠네요. 모미의 방. 제다의 방인데 못 들어가죠. 목탁? 들어가 볼까요? 목탁에서 사우나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용사는 다르네요.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너한테 나 물어볼래. 혼의 선생님이 봐. 여기가 아울인가요? 맞다. 위치나 좀 알려줬으면. 정난은 안 해. 안 가본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션이네.
말하면 선생님이 안 나오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안 나오고 그래서 3개 남았는데 뺄 수 없네요. 다시 해야죠. 됐다. 아, 힘드네요. 헐, 호박스프. 안 가려고. 그렇게. 그러면 알바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루피 좀 많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호박섬입니다. 전에 가서 게임 마치고. 저건 안에 있으면 좀. 도착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미니 게임을 원래 거의 하지 않아서.
하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럼 엔딩 보기 전까지 너무 길어서 요거는 아래서 여신의 큐브를 하늘로 보내서 나온 보물 상자 혜택이고요. 저번에 하나 열은 것 같아요. 거의 안 열다가 눈앞에 보여서 알바하러 왔습니다. 병이 없는데 어디다 넣어주려고 저러나요? 설마 아 이게 배달물이었나요? 뭐 호박스포가 이렇게 커. 중에 묘지를 치면은 이벤트가 일어나나 보네요. 지금 정란원으로 가야 되는데 무지개 섬이 아마 이쯤 있어요. 안에서가 문제지.
나리샤님. 뭐죠? 이게 나리샤님인가요?
거였나요? 화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섬에 가서 저장하고 마칠 겁니다. 일단 100번의 속도로 맞는 것 같아요. 단서가 없거든요, 지금. 용을 만나야 되는데. 용은 필론의 속에 수룡밖에 없죠. 모습을 드러낸 것도.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